부르셨습니까, 회장님? 어, 어서 와, 함께. 무난히 도시락 입점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? 아, 예, 안 그래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 강대료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. 그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. 아니, 왜 갑자기? 입점하기로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? 혹시 다른 데 입점하려고 수쓰는 거 아니야? 제가 강대료 대표를 잘 아는데 그럴 친구는 아닙니다. 아니면 무슨 사정이길래 입점을 취소해? 뭐 조만간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기로 했으니까 자세한 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모난이 도시락 1호점은 플러스 마켓에서 오픈시켜. 자네가 영업이사 되고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일 아닌가. 자네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할 거 아닌가. 예, 알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근데 김상무는 자네를 통해서 우연히 전체 얘기를 듣게 된 건가? 아, 아닙니다. 김상무가 제 와이프의 전 남편인 건 저도 몰랐습니다.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김상무가 갑자기 딸을 만나겠다고 해서 제 아내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. 뭐? 딸? 아니, 김상무한테 딸이 있다고? 아, 예. 제 회장님 모르셨습니까? 이런 고의한 딸이 있다는 걸 깜쪽같이 속였단 말이지?